자, 이번 시간은 페이지 525페이지죠. 임대차입니다. 원래 이번 주에 종강을 할까 했는데, 너무 빨리 나가면 좀 여러분들 부담스러울 것 같아가지고, 다음 주에 종강을 해야 될것 같아요. 다음 주 종강하고, 또 심화강의도 다음 주에 또 시작합니다. 525페이지 보면 임대차가 나오는데, 임대차에서 우리가 좀 조심할 게 있어요. 개념인데, 우리가. 우리 민법에서 빌려주고 빌리는 계약을 우리가 대차라고 해요. 소비대차. 뭔가요? 빌려가지고 소비하고 돌려줄 때는 다른 물건으로 반환하기로 하는 계약을 우리가 소비대차라고 하죠.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금전입니다. 돈 빌려주는 거. 금전 소비대차라고도 하는데 그냥 우리는 소비대차 하면 돈 빌려주는 계약 하면 돼요. 왜냐하면 돈을 빌려가지고 빌린 그 돈을 그대로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소비하고 돌려줄 때는 같은 금액의 다른 돈으로 돌려주는 거잖아요. 물론 우리가 돈을 빌릴 때는 이자를 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으니까 소비대차 계약은 무상일 수도 있고 유상일 수도 있는 거죠. 그냥 사용대차. 빌려가지고 사용하고, 빌린 그 물건을 그대로 돌려주기로 하는 계약입니다. 임대차는 뭐죠? 임대차 대차잖아요. 임대차도 사용대차와 마찬가지고, 빌려가지고 사용하고, 그 물건 그대로 반환해주기로 하는 계약이라는 점은 같아요. 차이점이 뭐냐면, 사용대차는 무상이고요. 임대차는 뭐인 거죠? 유상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막 혼동했었죠. 예를 들어 제가, 중개 사무실을 오픈하려고 해요. 저희 아버님은 돌아가셨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 아버님이 빌딩이 있어서, 꽁꽁을 빌려가지고 1층에다가 중개 사무소를 오픈했다면, 꽁꽁을 빌린 거니까 무상인 것이니까 저하고 저희 아버지는 무슨 계약을 한 거죠? 사용대차 계약을 한 거죠. 근데 계약 날 이제 공사진을 오셔가지고 돼지 코에다가 이제 만 원짜리 몇개 꼽아 놓으시고 한 마디 하시는 거죠. 이 아저씨가 아무리 부자지간에도 줄건 줘야지. 그래서 제가 많이 못 드리고 한 달에 50만 원 드릴게요 라고 했다면 유상이니까 뭐가 되는 거죠? 임대차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임대차와 사용대차의 구별 기준은 무상이냐, 유상이냐 문제예요. 그럼 이것도 생각해 볼 것이 나오는데, 임대차의 객체는 뭐인 거죠? 물건인 거잖아요. 물건이면 동산일 수도 있고, 부동산일 수도 있는 거예요. 또 부동산이면 토지일 수도 있고, 건물일 수도 있는 거죠. 또 건물이라면, 주거용 건물 주택일 수도 있고요. 업무용 건물 상가일 수도 있고, 주택도 상가도 아닌 기타 건물일 수도 있겠죠. 장항에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이런 대단히 다양한 물건 중에서 주택이라는 건물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법이 뭐예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이에요. 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것은 이러한 다양한 물건 중에서 상가에 관한 건물을 특별히 상가 건물에 대한 임대차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것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인 거죠. 그러면 요두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다 무엇이 적용이 되는 거죠? 민법이 적용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 임대차를 공부할 때첫 번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원칙인 것이 아니라 민법이 원칙인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공부하시냐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내용을 먼저 알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꾸 이것과 원칙과 얘기를 바꿔요. 그래가지고, 주택임대차는 2년이 보장이 되는데, 민법은 최단기간을 보장하지 않는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혼란스럽고
헷갈리지 않으려면 무엇부터 정리해야 돼요? 원칙부터 정리하고 예외로 가서야 이게 헷갈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 함정이 안 빠져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는 거죠. 아, 임대차는 원래 최단 기간을 보장하지 않는데 주택에 관한 임대차는 특별히 2년이 보장되는구나. 이렇게 가야지. 이게 혼란스럽지 않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시험 문제도 이거 두개 합쳐서 한두 문제 내지 세 문제가 나와요. 근데 민법에서는 한 서너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민법 임대차에서. 근데 어떤 행동을 하냐면 이거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모든 임대차 관한 문제를 다 풀어시켜버리니까 그냥 네다섯 문제를 그냥 막 틀려버리는 경우가 많고요. 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유, 뭐 민법 맨날 이렇게 헷갈려요. 헷갈리는 게 아니라 원칙을 등한해서 그래요. 민법은 뭐가 중요한 과목이냐면 원칙이 중요한 과목이죠. 그래서 요 민법상 임대차를 공부할 때는 절대로 요두 가지 법을 생각지도 마세요. 먼저 원칙부터 확실하게 한 다음에 예외로 접근해야지만 혼란스럽지 않고 문제 풀때 함정에 빠지지 않는 거 강조해 말씀드려요. 그리고 민법상 임대차가 원칙이니까 주택이다, 상가다 이런 말 없이 그냥 임대차라고 나오면 뭐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주택 임대차 보호법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민법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가 원칙이라고요? 민법상 임대차 원칙이고, 무엇부터 정리하셔야 돼요? 원칙부터 정리하시고, 예외로 접근하셔야 헷갈리지 않는다는 거 제가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절대로 임대차를 공부하면서 주택 임대차 보호법은 떠올리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러지 않으면, 그러면 헷갈리지 않아. 그러면 괜히 용어가 접근하니까 헷갈려가지고, 어렵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퀴즈 보자고. 자, 의미입니다. 자, 임대차가 뭐냐면, 618조 읽어볼까요?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자, 임대차의 객체는 목적물, 물건입니다. 동산일 수도 있고, 부동산일 수도 있고,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낙성 계약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사용 수익하게 해줘야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 수익하게 해줄 것을 약정만 하면 성립하고요.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다. 반드시 차임을 지급하기로 해야 됩니다. 반드시. 왜냐하면 차임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없어서 무상이면 그것은 임대차가 아니니까 뭐이니까요? 사용대차니까. 자, 의 보시고 사회적 성질 보시고 법적 성질 해가지고 제가 지금 열심히 떠든 내용이 나오니까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라고. 526페이지 오시면 다 임대차에 성립해가지고 낙성계약이죠? 근데 법률 규정에 성립 가입합니다. 보실 필요 전혀 없어요. 그 다음에 527페이지부터 이제 뭐가 나오는 거죠? 존속기간이 나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떠오르지도 마셔라.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비교하려고 대들지 마시고 민법상 임대차법 확실하게 정리하시고 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예외니까 덧붙여야 헷갈리지 않는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최장기간입니다. 무제한입니다. 과거에 20년을 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아서 삭제가 됐어요. 그래서 임대차의 최장기간도 무제한이기 때문에 지상권과 마찬가지로 영구무한으로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고도 유효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최단 기간입니다. 특히 임대차를 공부하면서 뭔가를 보호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 최단 기간은 원칙적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1년이다, 2년이다, 이런 기간 없어요. 최단 기간 보장하지 않아요.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존속 기간을 약정하지 않았다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 통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다만, 임대인이 해지 통고를 했으면 6월. 임차인이 해지 통고를 했으면
1월이 지나면 임차권이 뭐죠? 소멸이 돼요. 아주 시험이 잘 나와요. 자, 임대차는 최단기간을 뭐 하지 않습니까?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 통과할 수가 있는데, 임대인이 해지 통과 몇 개월이요? 6월. 임차인이 해지 통과하게 되면 1월 지나 임차권이 뭐 하게 돼요? 소멸하게 되는 거고요. 동사는 뭐 하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넘겨보시면 존속기간의 갱신이죠. 계약에 의한 갱신 가능하겠죠. 근데 문제는 뭐죠? 법정 갱신, 묵시적 갱신이에요. 이건 제가 다음 주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까지 하고 나서 전세권의 법정 갱신, 임대차의 법정 갱신, 주택 임대차 법정 갱신, 상가 건물 임대차 법정 갱신 네 가지를 이렇게 구별할 건데, 일단 민법상 임대차만 보면, 자, 만료 후입니다. 만료 후. 만료 후 상당한 기간에. 만료 후 상당한 기간 동안 특별한 의사표시를 안 했다,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자동으로 갱신이 돼요. 뭐 전세권이나 주택이나 상가나 다 만료 전이거든요. 근데 얘는 만료 후 상당한 기간이에요. 만료 후 상당한 기간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별말 없었으면 자동으로 갱신되게 돼요. 다만 존속기간은 뭐로 바뀌냐면 약정이 없는 것으로 바뀌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 통과할 수가 있고요. 임대인이 해지 통과하면 6월, 임차인 해지 통과하면 1월 지나면 소멸하게 됩니다. 여기서 일단 주택 임대차는 생각하지 마세요. 그다음 우측에 보시면 단기 임대차 가입표입니다. 보실 필요 없어요. 이거는 어떤 얘기냐면 처분권 없는 사람이 임대하는 것은 가능한데 처분권이 없는 사람이 임대했을 때 너무 길면 소유자가 피해를 보니까 짧게 할수 있다 이런 의미거든요. 가입표 보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처분권이 없더라도 임대할 수 있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넘겨보시면 530페이지 보시면 임대차 효력 해가지고 임대인의 권리 가장 중요한 것이 차임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겠죠. 임대인의 의무입니다. 자, 타이틀 볼게요. 목적물을 인도해줄 의무가 있고요. 방해를 제거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채권이죠. 자, 우리 물권법 총론할 때 이런 거 있어요. 물권은 직접 지배권이니까 스스로 알아서 만족을 얻고요. 채권은 지배권이 아니기 때문에 타인의 협력이나 이행이 있어야 비로소 만족을 얻습니다. 따라서 임차권이 물권이 아니라 채권이라는 말은 임대인이 협력을 해야 이용을 해야 비로소 만족을 얻는 거거든요. 그래서 임대인은 적극적 임차인이 사용 수익하게 해줄 이행 의무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적극적으로 목적물을 인도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또 방해가 있다면 그 방해도 적극적으로 제거해줄 의무가 있어요. 임대인에게는. 근데 여러분들, 전세권은 물권이잖아요. 직접 지배권이잖아요. 스스로 알아서 만족을 해야 되니까 전세권 설정자에게는 인도해줄 의무도 없고요. 방해를 제거해줄 의무도 없습니다. 무슨 말 아시겠죠? 임대인,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채권입니다. 또 임대인 적극적으로 사용 수익을 해줘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 고장난 곳이 있다면 뭘 해줘야 돼요? 수선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측에 보시면 3번 수선 의무가 있어요. 자, 임대차에 관한 민법 규정은 약자 보호 규정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규정이 강행 규정입니다. 다만 이 수선 의무는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배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아닌 임차인이 수선해 주기로 하는 것은 가능해요. 다만 임차인이 수선하기로 했더라도 대규모 수선은 여전히 임대인이 해줘야 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네 번째, 담보 책임 부당합니다. 다시 말하면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라는 민법 규정이 임대차에도 그대로 준용이 되는 거죠. 자, 531페이지 하단에 임차인의 권리에서 임차권 의 나오죠?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사용 수익의 범위, 용법에 따라서 사용 수익해야 되고 위반하게 되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당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532페이지에 비용상환 청구권이 나오죠.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해요. 자, 한번 보죠, 여러분들. 정리해보자고요. 자, 임차인은 피로비든 유익비든 다 청구할 수 있어요. 그죠? 일단 임대인 적극적으로 수손을 해줘야 되니까 수손비는 누가 부담해야 돼요? 임대인이. 따라서 수손비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데 피로비, 수손비는 언제 청구하냐면 지출하자마자 바로바로 청구할 수가 있어요. 또 유익비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유익비는 언제 청구하냐면 임대차 종료 시에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비교할 것은 뭐냐면 점유자도 피로비, 유익비 모두 청구할 수 있는데 점유자는 피로비, 유익비를 언제 청구하냐면 반환할 때 청구하거든요. 점유자는. 근데 얘네는 반환할 때가 아니라 피로비는 지출하자마자 바로 청구. 유익비는 반환할 때가 아니라 임대차 종료 시에 청구할 수가 있고요. 요 비용상환청구권 행사기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목적물 임대인으로부터 반환한 때부터 6월 내에 행사해야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필요비 유익비는 목적물에 관해 생긴 채권이죠. 따라서 필요비 유익비를 가지고 무엇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유치권을 행사할 수가 있고요. 비용상환청구권에 대한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입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배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임대차 간의 민법 규정은 대부분의 규정이 뭐죠? 강행 규정에. 그렇지만 필요비 유익비 간의 민법 규정은 뭐죠? 임의 규정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돼요. 규정 복잡하게 나와있죠? 아니요.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 넘겨보시면 534페이지 건물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청구권이 나오죠? 자, 보자고요. 임차인이, 건물 임차인입니다. 사용 수익하는 과정에서 뭔가를 부속을 시켰어요. 만약에 그 부속시킨 물건이 원칙에 따라서 부합이 됐다면, 이제는 이 건물의 소유자인 임대인 소유인 거죠. 따라서 내 건데 사라는 의미에서 매수는 청구할 수는 없고요. 이때는 유익비 상환 청구권 문제로 갑니다. 근데 만약에 부속시킨 거지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는 이유로 뭐 되지 않았냐면 부합되지 않았고요. 또 부속시킬 당시에 임대인으로부터 동의 또는 매수해서 부속을 시킨 거라면 이때는 임차인 임대인에게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요 부속물 매수 청구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특약으로 배제할 수가 없고요. 또 부속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못 사겠다라고 뭐 할 수 없어요? 거부할 수가 없어요. 특히 부속물 매수를 청구하게 되면 쌍방간에 즉시 매매계약이 성립하게 되고요. 매매계약은 쌍무계약이니까 쌍방의 의무는 뭐가 되죠? 동시 이행관계일 뿐. 뭐가 될 수는 없어요? 유치권이 될 수는 없는 거죠. 부속 매수 청구. 자, 그럼 여기 생각해 보자고요. 자, 임차인 임대인에게 부속물 매수를 청구하려면 특별한 요건이 필요한 거예요. 첫째, 부속시킨 물건이 부합되지 않아야 된다. 독립성이 있어요. 부합되면 유익비 상환 청구권 문제입니다. 두 번째, 임대인의 동의 또는 매수를 해서 부속시켰어야 된다. 이런 두 가지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부속을 매수로 청구할 수 있다는 거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치? 교재 내용 보시고 복잡하게 하지 마세요. 그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이제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권. 자, 토지 임대차입니다. 이 건물이었죠. 토지 임대차가 존속 기간의 만료로 소멸됐고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갱신, 한 번 더 하자라고 갱신을 청구했는데, 임대인이 거부하면, 이때 임차인은 내 건물 사라는 의미에서 건물 매수 청구권,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보시면 뭐가 떠오르세요? 아, 이거 지상권하고 똑같구나. 이렇게 떠오르겠죠? 그냥 건물 말고 지상물이라고 할게요. 그죠? 지상물. 똑같구나. 그죠? 왜요? 지상권에 관한 민법 규정이 그대로 준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토지 임차인에게도 지상권자 마찬가지로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인정이 됩니다. 물론 요건은 첫째,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돼야 돼요. 다른 사유로 소멸한 경우에는 지상물 매수로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갱신 청구했다가 거부당해야 됩니다.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됐다고 하더라도 바로 갱신 청구하지 않고 지상물 매수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또 지상물 매수에 관한 민법 규정은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배제할 수 없고요. 형성권이기 때문에 임대는 거부하지 못해요. 지상권은 똑같은 거죠. 추가되는 게 있어요. 추가되는 거. 다만 토지 임대차가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었다는 이유로 임대인의 해지 통고로 소멸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갱신 청구할 필요 없이 바로 지상물 매수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죠. 자, 우리가 임대차의 경우에는 최단기간을 보장하지 않잖아요. 따라서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 통고할 수 있고 임대인이 하면 6월 전에 임차권이 소멸되잖아요. 따라서 토지 임대차가 존속기 약정이 없다는 이유로 임대인 해지 통고로 6개월 지났다니 소멸하면 그때는 내 건물 사라는 의미에서 뭐 할 수 있다는 거죠?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는데 그때는 갱신 청구할 필요 없이 바로 매수를 청구하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요 비용, 부속물 매수 청구권, 토지 임차인의 지상 매수 청구, 요 갖다리 정리가 됐잖아요? 이걸 우리가 3대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임대차에서 시험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니까 요 세 부분 확실하게 정리하시고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해하신다면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말씀드립니다. 끝입니다. 자, 53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판례는 뭐 이거죠? 지상 매수 청구권은 강행규정이니까 배제 특약을 해도 뭐가 돼? 무효가 된다는 얘기죠. 임차인의 의무,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넘겨보시면 지급 시기가 나오는데 법준 후불이 원칙이에요, 여러분들. 법준 읽어볼까? 538조. 538페이지 633조. 요새는 성분이 많더라고요. 차임은 동산, 건물이나 대지에 대하여는 매월 말에, 그죠? 말에. 기타 토지에 대하여는 매년 말에 지급하여는 후불입니다. 그러나 수확기에 있는 경우에는 그 수확 후 지체 없이 지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법조는 뭐죠? 후불이 원칙이다. 그 다음에 건물은 월세가 원칙이고 토지는 뭐죠? 연세가 원칙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다음 차임 지급 연체와 계약의 해지가 나오는데 이익입니다. 임차인이 차임을 이기분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대인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이기죠. 2년도 2월도 아닌 이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월세면 두 달치일 수 있고 연세면 2년치일 수 있는 거죠. 이기를 지급하지 않으면 해지당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그다음 우측에 보시면 차임 증감 청구권 해가지고 시험이 잘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경제 사정 등의 변동에 의해서 차임이 차임이나 보증금도 포함됩니다. 보증금이 현실적이지 않다면 증감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조심할 것은 이 차임 증감 청구권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이 증액의 경우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100분의 5를 초과하지 못한다. 그거는 전세권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내용이고 민법상 임대차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540페이지 오시면 공동임차인은 연대에서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임차인이 A, B, C 3명이에요. 그러면 이제 월세를 A, B, C가 연대에서 내야 돼요. 연대에서 낸다는 말은 임대인 입장에서는 아무한테나 한 사람에게 전액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는 거고 다른 사람한테 받으세요라고 임차인이 떠밀 수가 없다라는 내용이니까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임차물 보관 의무 통제 인용 의무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거죠. 선량한 관리자로서 보관해 줘야 됩니다. 또 누가 이상한 놈이 나타나서 찝쩍거리면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으면 그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 우리 민법은 임대인에게 고장난 곳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수선해주라는 수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거예요. 부담하고 있습니다. 근데 임대인이 수선 행위를 하려고 해요. 보존 행위를 하려고 할 때 임차인이 못하게 막을 수 없다 있다면 이게 또 문제되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임대인의 보존 행위에 대해서 임차인은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런 임대인의 보존 행위로 임차인이 사용 수익할 수 없다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교재 볼게요. 자, 540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624조.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625조.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 행위를 하는 경우에 거부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하는 거. 의사에 반하여도 해줘야 되는 거죠. 임차인이 이로 인하여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뭐 할 수 있습니까?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자, 임대인이 보존 행위를 해야 됩니다. 임대인의 보존 행위에 대해서 임차인은 거부하지 못합니다. 다만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임대차 계약을 뭐 할 수 있을 뿐이에요? 해지할 수 있을 뿐인 거죠. 3번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되면 목적물을 반환해 줄 의무가 있고요. 우측에 보시면 강행규정이 이거 강행규정을 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쭉 알겠지만 우리는 뭘 외워요? 임의규정인 거. 뭐죠? 비용 상한 청구권에 관한 규정만 임의규정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확인 문제 풀면서 이제 풀어보고 오늘은 이제 수업을 마칠 건데 확인 문제 풀어보자.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맞는 거죠. 1번 판례에 의하면 임차인의 채무 불이행에 의한 해제 경우에도 부속 매수 청구권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안 내서 쫓겨날 때는 인정하지 않겠죠. 2번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 그리고 토지 임차인에게 인정된다? 그죠. 토지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것은 뭐죠? 지상물 매수 청구권입니다. 3번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일시 사용을 하기 위한 임대차에도 적용된다? X예요. 자, 여기서 일시 사용을 하기 위한 임대차는 뭐냐면 여간방에서 하룻밤 자는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여러분들? 자, 우리가 여간을 빌려서 사용하고 다음날 돌려주죠? 근데 여간 투숙비 내잖아요. 여간비 내잖아요. 유상이잖아요. 그것도 뭐 임대차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기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 단기 임대차 아니라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는 여간방을 생각하시면 돼요.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의 경우는 민법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뭐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니 지상 매수 이런 거 인정되지 않겠죠. 다만 비용 상한 청구권은 인정이 돼요. 그러니까 여간방에서 하룻밤 자면서 뭐 부속시켰으니까 나한테 살아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관방에 하룻밤 자는데 형광등이 깜빡여가지고 내 돈으로 그거를 교체했어요. 형광등을 사다 꼈어요. 그러면 그 비용은 다음날 여관방 주인 아줌마한테 달라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비용상환 청구권 인정되지만 부속매매 청구권 인정되지 않죠. 따라서 3번은 뭐죠? X죠. 4번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배제하는 특이한 무효이다 맞죠? 왜요? 둘 다 강행규정이다. 비용상환 청구권만 임의 규정입니다. 5번 부속 매수는 반드시 서면으로 행사해야 한다. X입니다. 우리 민법에 서면으로 문서로 해야 되는 거 단 한 개도 없는 거죠. 아, 하나가 있긴 한데 없습니다. 일단은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제 부동산 임차권의 물권의 경영이 나오는데 뭐 간단하게 볼 겁니다. 그래서 요 임대차 분한 D 부분은 뭐 양도 전대 이 정도 신경 쓰면 되거든요. 한 10분, 15분이 되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주로 이제 민사특별법 강의를 해드리면서 민법이 마무리 될 것 같아요. 여러분도 오늘 수업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고맙습니다.